아는 집안이고 눈물님 아는 집안입니다. 아쉽습니다. 공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률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의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 권력의 대물림에 대하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당의 청년 기구 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공감하는 그런 최고위원분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뭐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